나도 부버지 같은 그런 기질이 있어요. 아, 예, 예, 어? 예, 예. 다 공부하고 예, 예. 원문 보고 다 합니다. 아, 나도 이거 다 해올 수 있어. 수치 나오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런 거 해와 봤자 근거가 없다 이거야. 정확하게 시간 지켰어요. 6시. 네. 콘테의 전술과 랑닉의 4-2-2-2에서 링가드가 적절하지가 않은 이유이기 때문에 유동성이 없는 콘테의 쓰리백 조합에는 적절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닌 것이 아니다 이거야. 누굴 따라하는 거야? 갑자기 오자마자 약을 빨아. 전혀 다른 사람이라 그래. 똑같은 사람이고. 응. 아니 지금 부버지 와가지고 16페이지를 하고 갔잖아요. 네. 우리 지금 쪼아왔는데 4페이지입니다. 네. 투엘이 랑닉이랑 마인츠 선수 인상적이어서 대화를 나누고 봤냐 이거야. 4시간 정확하게 봤냐 이거야. 1시간 하고 술에 취해갖고 어? 알딸 딴 얘기 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걸 봤냐 이거지. 뭐 어떻게 증명할 거냐 이거야. 아 예, 예, 예. 뭐 콘테하고 파르티치하고 30분 동안 랩이 뒷담화를 깠는지 안 깠는지는 내가 못 봐서 난 모른다 이거야. 아, 축구가 무슨 어? 즐겨. 아, 재밌게 보면 인조이. 인조이 하는 거지. 이게 무슨 스포테인먼트지. 이게 무슨 과학은 지들끼리 과학이지. 우리는 그냥 보면 되는 거야. 어? 왜 랩이가 선수로 안 싸운다고 우리가 스트레스 왜 받아야 돼. 아예예 예, 예. 다 호상 당할 거야 사람들. 아. 옆에 음주 측정기 놔두고 합시다. 저희 그리고 네. 저희 이제 한번 멤버십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유튜브 회원 가입을 해서 네. 회원들만 볼 수 있는 컨텐츠를 자꾸 뭘 자꾸 하지 마. 하십니다. 아, 하지 마. 회사도 욕, 좀 먹고 살아야지. 욕만 먹어. 또 욕 먹으려고. 그. 한번 합시다. 그래가지고. 남들이 네. 다 할 때 안 하는 것도 또 이게 전술이 될 수 있어요. 아 그럴까요? 네. 너 빼고 할게요. 네. 멤버십은 무슨 멤버십 좀 야한데. 축구 얘기 시작하면 뭐 한 10분이면 끝날 겁니다. 그리고 정확하고 아주 이 함축적으로다가 아주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니까 뭐 후닥다리 좀 뭐 네 시간을 전술 얘기를 그걸 했냐 못 봤다 이거야 나는 못 본 얘기를 어떻게 본 것처럼 얘기하냐 이거지 제 방송이 이렇게 간단하지만 뭔가 이렇게 뭐 이렇게 하다가 금방 끝나버리잖아요. 토트넘도 곧 끝나간다라는 의미에서 오늘 이 주제를 마련해봤습니다. 뭐 어떤 의미로 끝나간다고요? 또 다이 되기 직전이다. 이따구를 아. 하다가는 다이다라는 것을 에,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오프닝 한번 해본 거예요. 아 그렇게 네. 이따 네. 이따이로 이따구로 하면 큰일 난다. 네. 뭐 네 시간을 회의하면 뭐 하냐 이거야. 못 봤다 이거야 나는. 어? 뭐 파라티치랑 랩이랑 뭐 콘테도 뭐 회의하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네. 회의를 했는지 봤냐고. 보도 나온 믿어야지 뭐. 문자 안 받았대잖아. 문자 일심했잖아. 그래 회의 못했어 내가. 회의했으면 결과가 나왔지. 아 풋볼 런던이 그 회의했다는 거. 풋볼 런던 씨. 풋볼 런던. 썬데이 서울도 아니고 풋볼 런던.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아직 모른다. 아, 회의했는지도 모른다. 예. 근데 약간 느낌이 지금 토트넘 팬들도 그렇고 예. 콘테 감독도 그렇고 약간 똥줄 타는 느낌이에요. 아, 그 똥줄 타는 거 똥줄 타는 건데 토트넘은 아니 지금 1월 중순이야. 이따구로 하다가는 진짜 이 저 밑에 있어야 돼. 저 밑에. 저 밑에 뭐요? 저 노리치 옆에. 네. 이번 한 달이 겨울 이적 시장인데 벌써 절반 지났는데 뭐 말은 뭐 보도는 계속 나오는데 뭐가 있고. 그렇죠. 네. 아침만 되면 빠빠빠빠빠빠빠빠로 끝나죠. 그죠? 그러니까 쳐야 돼 저 새끼들. 아니 무슨 말도 안 돼. 무슨 갑자기. 소리 지르더니 닭을 치네요. 이게 무슨 네. 말이야. 아, 나 빡빡이 저거 마음에 안 들어갖고. 저거. 그래서 이번에 회의에서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저 쳐다보니까. 예, 예, 예. 프런트 쪽에서 저 토트넘이 야, 너 저 감독님 저 오른쪽 윙백하고 센터백 왼쪽 볼 친구 저 필요하죠? 저희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콘테 감독이 아, 이건 당연하고 추가로 저 케인 백업도 하고 미들도까지 사줘라. 그래가지고 결과가 이제 믿지 못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 보도를 겨울에 한 3명 사올 거이다. 우선순위는 미드필더가 가장 먼저 그 다음에 스트라이커 백업 그 다음에 윙백 이렇게 될 거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아닐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지금 레비 회장의 머릿속에는 이 새끼 대가리 속에는 뭐가 있냐면 무조건 돈이야. 아, 그건 맞죠. 에, 그건 왜 돈이냐 맞죠. 어떻게 돈이냐 은돈벨레를 팔아가지고 그 돈을 마련해서 콘테가 원하는 애를 사주겠다. 아, 일단 네. 은돈벨레가 팔려야 된다. 그러니까 일의 순서가 지금 틀렸다는 거야.
아, 자꾸 사달라는 예. 얘기부터 하지 마라. 근데 그 비웅 씨는 또 레바멘 아니면 안 간다고. 그, 예. 야, 난 그런 닭집에 와서 닭대가리가 돼가는 건지, 씨. 예? 아, 이 친구들 얘기하는 겁니까? 항상 레비의 머릿속인 거잖아요. 네. 자금을 마련해서 그렇죠. 써주겠다. 그렇죠. 네. 아, 내가 총알이 있어야 총을 쏘지. 그러면은, 은둔벨레를, 어? 뭐, 가격이 좀 싸더라도 팔아 넘겨야지. 예, 넘기고, 알리도 빨리빨리 하고. 자꾸 뭐, 200억 벌 거, 300억 벌라 그러고, 300억 벌 거, 400억 벌라 그러고, 사왔던 돈 생각하면 안 돼. 그렇잖아요. 버릴 때는, 뭐, 물건 샀어. 과감하게 우리 집에 안 어울려. 이, 뭐 제품이 그러면 당근마켓에서 과감하게 올리는 거야. 아, 나 아깝더라고. 나는 나도 그런 게 있어. 뭘 샀는데 내가 안 쓸 거라도 팔기가 또 아까운 거야. 그런 남중이 좀 아까운 거잖아. 양반들이 사업을 잘 못하는 거예요. 뭘 못해? 사업을 과감성 있어야 돼. 그러니까 항상 우승 후보란 말은 못 듣는 거 아니야. 과감하게 뭔가 과감성 있는. 아, 근데 지금 보면 여기도 얘기하시는데 아니 팔려야 사죠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지금 보니까 은돔벨레 처음에 뭐 무리뉴 감독 로마가 뭐 있다 뭐 갈 수도 있다 그랬는데 로마노가 기자가 자기 피셜로 나왔더라고. 아 로마 네. 아니래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도어티는 내놨는데 안 사간대요. 네. 연락이 없다 그러고 알리도 스왑딜 뭐 이런 얘기하고 그다음에 또 베르베인 같은 경우는 아약스에서 오퍼가 왔는데 뭐 약간 돈에 대한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콘테가 써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예, 왜냐하면 손흥민 선수 부상일 때는 또 필요하니까 제가 전에도 백업으로는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베르베인은. 네네네. 근데 얘네들 나가야 되려 그러면은 사실 근데 아시겠지만은 이런 도어티나 알리나 은돔벨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중하위권 팀에서 필요한 존재들이에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은돔벨레는 또 리그 앙에서는 다시 또 필요로 할 수 있는 선수기도 하고, 예, 뭐 이탈리아 리그 지가 가야지. 감독이 설득한데도 안 가면은 저 새끼 저 어떻게 되나? 저 나무에 묶어놓고 펴야 되나 저거? 예. 아닌데 은둔벨레 입장에서는 여기 가만 숨만 쉬고 있어도 주급이 따박 주급 따박 풍랑이 꽂히는데 굳이 내가 뭐 그리고 계약도 굉장히 길게 해놨잖아. 예, 물론 이제 팬들은 뭐 레비 회장이 안 사줬다 어쩌다 하지만 이 전에 뭐 싸놓은 똥 치우는 거 아니에요 지금 콘테는. 예, 근데 어쨌든 이걸 가지고 또 그래도 전술적으로 만들어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감독이라면 또 이런 의견도 있는 거죠. 그런 의견도 있다. 예, 그런 의견도 있고 일각에서는. 근데 본인 스타일에 안 맞으니까 그럼 나를 여기 왜 데리고 왔냐. 그렇지. 예. 그렇지. 그리고 나 오기 전에 선수 사주기를 하지 않았냐. 그렇지. 예. 그렇지. 근데 왜 약속을 안 지키냐. 그렇지. 빡 새끼야. 어? 이게 어떻게 정리, 에이전트잖아요. 진짜 어떻게 돼. 사실 약간 악성재고가 될 수도 있잖아. 네. 그런 거 우리 많이 경험했잖아. 지금 맨유도 사실 그런 거 아니에요. 안 팔린 선수들 계속 적체만 일어나고. 필 존스 2년 만에 복귀했는데 또 다쳤어. 이거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내가 국가대표 선수도 이적시켜보고 하잖아요. 결국에 선수는 뛸 수 있는 팀으로 가게 돼 있어요. 결국은? 네. 결국은? 에이전트 제대로 못 하는 거야. 에이전트가 제대로 역할을 못 하는 거고 감독이 에이전트 얘기해서 야, 나 더 이상 뛸 의사가 없으니까 팀을 빨리 알아봐라. 내가 나중에라도 이 빚은 갚을게. 이렇게 했을 거예요, 분명히 다. 그런 식으로 뉘앙스가. 하지만 은돔벨레, 델레알리 얘네가 지금 갈 데가 없는 게 아니야, 내가 볼 때는. 충분히 어디가 써볼 수 있는 자원들이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어디 가면 쓸 수 있겠고. 있는 자원이. 그러면 그 레비가 자꾸 돈 가지고 이정료 뒤로 물어봤을 때 에이전트 얼마면 되겠어요? 그럼 에이전트한테 얘기해 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렇지. 얘는 300억 받아와야 돼. 그런 걸 하지 말고 빨리빨리 정리를 해줘야 돼. 조금 이제 지금 레비가 숨기는 게 많아. 뭘요? 단장들은 원래 좀 숨기는 게 있어요. 이건 받아와야 돼. 야, 이건 받아와야 돼. 이건 받아와야 되는데. 아, 그렇게 합니까? 구단에 야, 이 정도는, 야. 이제 공식적 나가서는 구단이나 이런 데서 적정선에서 이정료 들어오면, 네, 이적시킬 의사가 있습니다. 아, 앞에서 이렇게 멋있게 얘기하죠. 기자들이 물어보면, 아, 뭐 적당하게 저희가 선수의 생활에. 경기 뛸 수 있는 팀이 있다면. 선수의 미래도 중요하고, 또 구단의 어떤 미래가 중요하기 때문에 더 적절한 이정료를 하고 있다. 발생할 경우에는 충분히 보낼 의사가 있습니다. 대놓고는 네, 에이전트한테 야, 어떻게 된 거야? 그거 어떻게 뭐 관심이 있다며? 아, 요 정도면 된다. 뭐 하는 거야 이 새끼야? 이거는 받아오라고 이거는 이거 받아오랬잖아. 너 이거 아니면 테이블 밑으로. 너 이거 안 받으면 수수료도 없어. 이게 무슨 경매입니까? 아 형님, 그 너 너무 화났어. 올 때 이거에 왔는데 어떻게 이거에 갑니까? 실제로 모른 것 같아 실제로. 그래? 아, 요거까지만 깎아봐. 전화해갖고,
요 정도에 된다는데, 아예 안 해! 그래서 또 미뤄진 거야. 그러니까 아니 실제로 지금 보니까 레비가 뭐 파라티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사인해야 되는 건 레비잖아. 네. 그러니까 얘 온다 데려온다는 선수도 나간다는 선수도 결국은 주판을 튕기다 여기까지 오는 것 같아. 콘테가 언론 플레이 좀 해야 돼 이럴 때는. 나는 콘테가 저 있잖아 과거에도 이탈리아 무대 때도 있는데 이러다가 이제 삐지잖아 선수 안 사주면. 벤치에만 앉아있지, 소리 안 지르고. 그리고 7이닝 입잖아. 네, 그렇죠. 이제, 네. 양복 이런 거 다 벗어버려. 아니고, 7이닝 딱 입고, 아무것도 리액션도 안 하고, 경기만 이렇게 봐. 그렇게 심의 안 돼, 심의. 더 빡쳐가지고, 아디다스 입고 나올 것 같아. 아, 나이키인데, 어. 아디다스 7이닝, 삼선 입고. 나는 삼선이야, 이씨. 삼선 슬리퍼 딱 신고, 씨. 아, 편하다. 야, 벤치에 이렇게 편했어? 몰라, 아이씨. 그래서. 감독님, 아니, 제가, 감독님, 승민이, 손이 와서, 쓰리백 여기, 내가 여기 섰는데, 케인이 걔가고 지금 안 맞는데요? 컨테가, 맘대로 해! Sun is beautiful! 이렇게 하는 거지. 아니, 진짜 나 그럴 것 같아. 지금 왜냐하면, 콘테 감독 입장에서 얼마나 짜증나겠어. 자기 데려올 때, 분명히 선수 사주겠다고 약속했다는 보도가 지금 몇 번이 나왔는데, 결국은 이 선수들 정리 안 된다고, 여태까지 지금 1월이, 반이 지났는데 선수를 안 사주니까. 콘테가 감독 얼굴 봐봐요. 사준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야, 레비가, 아니, 말은 똑바로 합시다. 똑바로 하자, 뭘 똑바로 해요. 긍정적으로 검토해본다 그랬지? 내가 언제 사준다고 확신했습니까? 아, 그러고 있잖아, 말 바꾸는. 이탈리아 감독은 원래 그래요, 이탈리아 쪽은? 말을 잘 들어야죠. 잉글리쉬는 끝까지 들어봐야 돼. 잉글리쉬는 아 우리말도 아니고 잉글리쉬 똑바로 positively 어? I think positively 한다 그랬지. 내가 언제 오케이라고 아, 그렇죠. 오케이라고 했냐고. 가능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I think positively okay by itself. 오케이 그 자체를 긍정적으로 생각해보겠다 라고 했지. 언제 내가 오케이 이 양반 큰일 날 양반이네. 그러면 콘테가 아디다스 7을 입고 와서 아이씨 몰라. 내가 콘테 하니까 내가 어? 아 참나 이렇게 된 거지. 아 예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빨리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열받을 것 같다. 예. 아디다스 추링 입을 것 같다 이런 건데 근데 뭐 연결은 저기 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링가드는 뭐 여름에나 뭐 된다 이런 얘기가 있고 쟤도 하나같이 마음에 드는 애 하나도 없네 그냥. 한 놈은 필이나 불고 앉아있어. 셀레블레이션 하려고 꼴러. 한 놈은 돈만 밝혀. 캐시에 한 놈은 프로티만 마셔. 프로티만 마셔. 윙어 중에 프리미어리그 윙어 중에 패스 성공률이 제일 떨어지는 선수 아니야. 77.7%. 아, 예. 그런 수치를 기록하고 기억하고 있어요. 나도 부버지 같은 그런 기질이 있어요. 아, 예, 예, 예. 공부하고 예. 원문 보고 다 보고. 합니다. 나도 이거 다 해올 수 있어. 수치 나오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런 거 해와 봤자 근거가 없다 이거야. 랑닉하고 투엘이 4시간 얘기하는 거 봤냐고 몇 번 얘기해 내가. 예. 그래서 지금 뭐 저기 뭐 캐시에도 그렇고 맞아요. 팬들은 아 캐시가 진짜 필요해. 오히려 그 위쪽에서 약간 에리슨스러운 프라이메이커나 이런 식이 필요한 거 아니야. 아담아 아 쟤 또 크로스 안 될 텐데 링가드 아 뭐 이런 게 다 있습니다. 근데 링가드 당장 오면 괜찮을 수도 있는데 또 내 저 여름이나 온다니까. 전술적으로는 링가드가 좋죠. 전술적으로는 네, 그치 그 위치에 필요하지. 그치. 정리하려면 알리 로셀소 싹 정리해야 되는데 맞지 딱 맞지. 랑닉 감독의 4-2-2-2 전술 속에서는 브루노 페르난데스와 아, 그 천억 넘게 사는 이름 뭐지 이게? 제이드 산초. 산초. 영국의 이름이 산초야. 하여튼 이 둘이 중용되다 보니 기회를 적게 얻을 수 있는 링가드에게는 조로의 기회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누굴 타라는 거야? 부버지. 아, 예, 예. 그래서 뭐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뭐 옵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물으면 내가 알아? 쥐들이 알아서 그치 뭐 아니 아담아만 하더라도 네. 아니 그냥 돈 어느 정도 주고 데려오면 돼. 많이 필요하다면 네. 흡족하지는 않지만 아 필요하다면 데려오면 되는데 거기 또 조 로든을 껴서 돈을 좀 깎아달라는 듯 임대를 하겠다는 듯 이러면 울버햄튼은 미쳤습니까? 네. 네. 근데 아담아 트레오레는 이제 모지스 역할을 맡기려고 하는데 얘도 좀 그것도 안 돼요. 왜냐면 이제 윙백에서 모지스가 중요했던 게 뭐냐면 마르코스 알론소와 다르게 아스필리쿠에트는 게 다르게 이 후방 자기 진영에서 1차적 빌드업을 역습적으로 트랜지션을 이제 공격적으로 만들 때
본인이 밀고 나오죠. 그 역할이 좋았기 때문에 아다바가 그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고 지금 판단을 한 것 같은데 안 돼. 제발 좀 정신 좀 차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내가 어느 정도 이게 어느 정도는 돼야 된다. 이게 공을. 있잖아. 촉이라는 게 있잖아. 이게 어느 내가 도어티 안 된다 했잖아. 그렇죠. 도어티도 안 된다 그랬죠. 안 된다 했죠. 안 되는 애들은 안 되는 거야. 그럼 왜 자꾸 된다고 우겨서 헛돈 쓰고 앉아있냐. 그 중에 10%만 우리 줘봐. 어? 우리 진짜 가치 있게 쓸 수 있다? 가치 있게 쓸 수 있다. 정말? 아니. 대한민국 자유주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말 밸류블하게, 어? 유용하게 쓸 수 있어. 어. 예, 예. 1600억, 아, 그러듯이 답답하다, 진짜. 예. 예. 결론. 그래서 이거 될 것 같아요. 예. 그냥 저 옛날에도 첼시 때도 안 사주니까 트레이닝 있고 안 일어났거든. 네. 제가 봐서 2월부터 이제 콘테는 삼선 아이다스 있고 안 일어난다. 다음 주부터 당장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다음 주부터. 네. 삼선 아이다스 딱 있고 위에 이렇게 위아래 딱 세트 있죠. 삼선 위아래 딱 돼 있는 거 딱 있고. 야 얼마나 껌 쫙쫙 씹으면서. 아이 독일 산이 좋아. 씨. 앞에만 다 편집할 거야. 그 정도면 됐어. 그 정도면 됐다. 내 거는 짧고 굵게 편집해서 올려줘. 다닝스 그 틀린 건 넣지 마. 하여튼 우리 저기 멤버십 잘 짜볼게. 근데 그게 개념을 잘 모르겠다. 아 그래 얘기해줄게. 너한테 그런 걸 바라지 마. 그냥 하면 돼. 이 양반 나를 엄청 무시할. 하면 돼. 내가 머리가 좋아서 에이전트가 된 사람이야 이 양반아. 하면 돼. 어? 하면 돼. 안녕. 안녕.